명절 때 엄마가 앞에서 운전하고 제가 외삼촌 차를 탔어요. 아,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꾸 브레이크 등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 번쩍번쩍. 네, 네. 저게 초보티 내는 거라고. 맞아. 엑셀을 그냥 때려 조절해야지 브레이크 많이 밟으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 아니요, 안 먹었어요. 왜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못 먹었어요. 네. 점심만 먹고 수업 하나 해주고. 아니, 수업을 한 건 아니지. 안쌤이라고 알아요? 모르겠어요. 유튜버. 모르겠어요. 운전을 가르쳐주는 안쌤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유명하고 나는 안 유명한데. 아, 어떻게 나를 알고 그 알고리즘에 떴는데 그 초보 운전 조곤조곤 말씀한 게 좋아가지고 약간 그 회전 발굴해낸 느낌. 아주 멋져요. 네. 아, 훌륭해. 이럴 때 해야 된다, 이런 거. 네. 훌륭해. 저 얘도 안 유명할 때 좋아했어요. 그쵸. 안 유명한 게 아니고, 아직 예. 기회가 안 왔다 생각하고. 아니, 미리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너무 좋아. 그, 제가 아이돌 같은 것도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애 항상 뜨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발굴해내? 네, 항상 애들, 너는 캐스팅 매니저 해라! 로드 매니저 캐스팅 매니저. 그런 식으로 막. 제가 좋아하면 무조건 뜬다, 막 이러면서 막. 얘도 엄청 떴거든요. 아, 기분 너무 좋다. 그렇다니까. 네. 아. 좀 그런 거 좋아해요. 발굴당한 거구나, 내가. 네. 하면, 아, 내가 먼저 봤는데 이러면서 뿌듯해하고 막.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떡상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비상값 밝혔어요, 그죠? 네. 이 친구가 뭔가 행동을 해주면 나는 직진학세. 네. 분홍 라인 따라서 지금 이 정도 왕은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겁을 내면 안 돼. 네. 방금 전에 차가 살짝 왕 하려고 했었잖아. 네, 맞아요. 발을 뗐잖아요, 그때, 그죠? 괜찮아요. 그럴 때 있지. 네. 핸들을 그렇게 돌리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서버려야 돼. 네. 운동신경 좀 있죠. 그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쓰는 게 제일 안전해. 네. 브레이크를 탁 밟아버리는 게. 아니, 쓰면 또 뒤에서 또 그럴까 봐. 뒤에서 밟는 건 그 사람 잘못. 일단 내 잘못으로 사고는 안 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또 제 잘못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알면서도 이게 순간적으로 본능. 그게 피하려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약 2km 앞 우회전하세요.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꽉 밟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피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고. 그런 거 같아. 지금 느낌 보니까 악세 조금 더. 악셀 쭉쭉쭉더더 좌측 깜빡이 쭉 좌차 지나가면 갈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악셀 떼고 이 템포가 되게 중요해.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악셀을 떼는 타이밍. 가운데 차로를 이게 이용하세요. 진짜 운전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타이밍이 빨리 와요. 악셀을 잘 떼야지. 아니, 어릴 때 생각나는 게 저희 엄마 장롱만이었다가 저 중학교 때 다시, 초등학교 때인가? 다시 운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명절 때 엄마가 앞에서 운전하고 제가 외삼촌 차를 탔어요. 아,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꾸 브레이크 등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네, 네. 저게 초보티 내는 거라고. 맞아. 엑셀을 그냥 떼가 조절해야지 브레이크 많이 밟으면 안 된다 이러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게 얘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네. 그렇고 앞으로도 물론 네. 그게 정말 베스트 운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는 거. 덜 밟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 저도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았다는 건 우리 차가 그만큼 앞차와 가까운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항상 부드럽게 네. 미끄러지듯이 가야 돼요, 차는. 네. 악셀. 버스는 네, 옆에 있으면 안 무서워요. 이용하세요. 살짝? 덩크는 많이 무섭더라고요. 오늘 그 택배 그거 가지러 갈 때 거기가 덩크트럭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저 덩크트럭 사이에 제가 껴있는데 유의전하세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브레이크 잘 떼고
주변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쪽 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자고요. 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인가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근데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렇죠. 자, 직지 핸들 풀고 자, 우측으로 붙어봐. 우측으로. 우측으로 해서 돌려요? 어, 우측으로 붙어서 좌측으로 도는 거예요. 어? 잠깐만. 어, 맞죠? 네, 주문. 풀고, 자, 오케이. 핸들 풀고, 핸들 풀고, 더 앞으로. 오케이, 여기 창문 내리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사이즈는요? 톨로 와주시고요. 네. 그 자업을, 자업원이 블랙트요. 이것도 아이스 톨로 드냐요? 네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자 앞으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앞으로 쭉 더 가요. 넓게 더 앞으로 그냥 직진. 더 직진 아니? 어. 더 직진한 다음에 후. 그렇죠. 다시 풀고 쭉 가요. 가면서 천천히 붙이는 거야. 네. 사이드 미러가 닿기 직전까지만. 너무 붙였다.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결제 삼성페이로 할게요. 가져가요. 네. 커피네. 그건 커피예요? 아니요, 티인데 저는 항상 이것만 마셔요. 누나 마시고 항상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추천해줬을 때. 아 진짜? 단 거시라야 되는 싫어요 하는데. 운전 잡기 할게. 네. 그래야지 빼기가 쉽거든. 갈까요? 가볼까요? 목적지 없이 돌아다녀 볼 거예요. 네. 본인 차로 변경이나 이런 것들 네. 뭐가 안 되는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핸들을 더 후 꺾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 저들한테 방해 안 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핸들을 이제 살짝 풀면서 더 핸들을 더 풀어봐요. 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스타. 그리고 숄더 체크를 해도 되고 사이드 미러를 봐도 돼요. 이제는 보여. 네. 아직 브레이크 힘 풀리면 안 돼요. 지금 악셀 실패. 악셀을 못 밟았어. 아 네. 잘 보고 차가 계속 들어오네. 차. 거울을 유심히 째려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악셀 그렇죠. 아유 악셀 너무 약해. 좌측 깜빡이 한 칸 더. 오케이. 가요. 괜찮아요. 아 옆에 탄 친구 그때 노란불 갈 때 그냥 갈려 했거든요. 정진선 지나가가지고 방금 전 상황에서는 네.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 멈춰야 돼 확 눌러버린 거죠. 정지선 지난 다음에 노란 불일 때는 지나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밟으려 했는데 아 바뀌는 데서 밟아 나가서 아야 가도 되잖아 말하고 뭘 가냐고 하는 것도 약간 아까 그런 상황에서는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저기서 달려올 때부터 노란색이 바뀌었다면 멈추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거의 그거였어가지고 나중에 또 확 밟아가지고 또 브레이크 확 밟는 거 싫어하는데 또 조용히 하라고 상황 내가 할 테니까 너 조용히 하라고 아유 옆에 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맞아 고맙긴 한데 악셀하고 뛰었다가
또 저보다 어린 동생이니까 저렇게. 아, 아 동생이었구나. 한 번은 또 이제 우회 이렇게 우회전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아니래요. 그래서 아 그냥 빠졌거든요. 애비 삐삐 우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짜증 나고 이제 조용히 알았지. 그래서 자 이제 브레이크. 그래서 한 마리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때부터 진짜 조용히 해가지고 혼자 갔어요. 가뭄신호가 무슨 뜻이에요? 가뭄신호는 어디에 또 있나요? 가뭄신호 평소에 좌회전 차량이 별로 없어요. 네. 평소에는 좌회전 신호를 잘 안 줘. 근데 가뭄신호라고 저기 파랑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칸이 파란색이든 저기 지금 체크돼 있죠. 네. 그 위로 차가 들어와서 그 선을 밟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요. 아 한가한 시간대 좌회전이 없는데 굳이 좌회전 신호를 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기보다는 좌회전 차가 나타나면 그때 좌회전을 주는 거죠. 아, 센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뭄신호.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바로 자, 우린 그냥 직진할게요. 이렇게 박스를 한번 뗐다가 시내길이잖아요. 속도가 60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약 400m 좌측 깜빡이. 좌회전하세요. 악세 살짝 약 300m 경점 후방 봤어요? 좌회전하세요. 직진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죠. 깜빡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저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악셀 떼고 쭉 굴러가요. 좌회전하세요. 지금부터 브레이크 조금 더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으면서 그렇지. 악셀. 1km 좌회전하세요. 거친데 서툴러. 거친데 서툴는 게 제일 무서워. 악셀 뗐다가 그렇죠. 브레이크. 약 300m. 딱 바뀔 타이밍이었어. 시속 9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때 코너도 정말 시켰으니까 돌 때 약간 브레이크 밟잖아요. 바로 엑셀 전환이 바로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돌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요. 돌기 전에 내가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에서 발이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너를 돌다가 코너 중간 이상 돌았을 때 다시 엑셀을 밟으며 나머지 코너를 돌아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코너를 다 돌고 악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쓱 밟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코너를 돌며 악셀. 네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이미 첫 번째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핸들이 너무 두껍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선물해 준 건데. 커버가 사실 여성분들은 저는 커버 추천 안 해요. 핸들이 너무 두꺼워서 맞아요. 불편해. 저도 이거 막상 끼니까 땡겨도 나은 것 같은데 저한테 맞아요. 손에 감기는 거는 그쵸요. 제가 손도 작은 편이라서 여자친구는 맞아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어거지를 이렇게 좀 붙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편한 느낌은 좀 없어. 감기는 거는 뺐을 때 더 감기긴 해.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핸드컵 선물해달라 했었어가지고 본인이 뱉어놔가지고 이거 빼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이거 D컷인 줄 몰랐어가지고 아 D컷인데 D컷인 건 알려줬는데 이해를 못한 거지. 주문할 때 제가 색깔을 코튼 베이지 원한다고 하니까 코튼 베이지가 그 D컷이 없더래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캐스퍼도 트림에 따라 다른가 봐요. 뒷컷인 건 아닌 거랑 그래서 캐스퍼 둘 다 되는 거라 해서 호환되는 거라 해가지고 동그라미 했다 이러고. 그래서 살짝 허당이구나? 네. 그래서 본인한테 너 좀 안 맞는다 이거. 고마워 이랬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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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야지. 아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이 뒤에가 아, 주차장. 아 요거? 네. 요 빨간색? 네네네. 주말엔 무료? 주말에 연휴 때 무료고요. 매일 밤 시간대가 무료. 아침 10시까지. 아. 네, 9시인가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무료더라고요. 괜찮다. 네.
아, 서울이 아니니까 이런가?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자, 이럴 때 앞에 차 움직여도 우린 신호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어, 그쵸?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빵이 크게 신경 안 써요. 맞아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한테 해도 뭐, 아, 죄송, 이러고. 이제 출발. 네. 이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꼬리 무이게 한 친구들 때문에 그래. 여기서 스탑하면 돼. 아... 건널목 넘어온 다음에. 아, 꼬리 부분 내뻔했구나. 골치 아파요. 거기서 있으면 봐라. 쟤네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진짜 한 1년치 욕은 여기서 다 먹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앞에 차가 막히면은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정지선 넘어도 그냥 멈춰도. 어, 그럼요. 괜찮... 멈춰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지선을 멈춰야 돼요. 감각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운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보행자 입장일 때라 직접 운전을 해보면 완전 내가 이때까지 했던 짓이 참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어. 운전을 해보면 그래요. 골목길 지나갈 때 뒤에 차 오면 안 비켜주는 친구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운전자 입장 대보잖아요. 차 소리만 나면 둘러보고 이렇게 이렇게 피해줘. 어. 운전을 해보면. 신호 바뀌었죠. 조심해야 돼. 꼬리 누이기. 이 동네 꼬리 부기가 엄청나네. 그러게요. 이 시간에 운전 처음 해봐서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시간에 출근하거든요. 지금 야간 근무해가지고. 아, 아 그래요? 네. 나 아침 운전만 해봤구나. 네. 아니 원래는 15일이잖아요. 네. 그날만 올까 하다가 네. 하,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친구가 대체 운전을 얼마나 할 수 있길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지? 한번 보자. 그리고 왜냐면 그날 또 우리는 서울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진짜 그날 만나서 이 친구가 서울을 갈 수 있는 실력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면 못 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 하지 말라고 하실 거니까. 어,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 콘서트 보러 가는데 진짜 그 콘서트를 앞으로 영영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내려온다고 했는데 네. 내가 오늘이 명절인지는 몰랐네. 단순 날짜만 보고 그냥. 그러게요. 근데 내 차 구경한다, 애기들. 그죠? 이거 은근히 인기 많아. 아, 귀여워서. 어. 차가 이쁘잖아, 일단. 네,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좌측 깜빡이. 들어가 볼까요? 느낌 알겠어요? 네. 브레이크 살짝. 그리고. 아니, 악셀은 없었어도 됐었어요. 아쉽다. 요런 이상한 그 특유의 그 쪼가 살짝 있네. 좌회전하세요. 속도 줄여봐요. 브레이크 떼요. 그렇지. 어, 그렇지. 악셀.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악셀이 조금 늦었어. 네. 약 7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경차고 높아서 또 코너 들 때 뭐 불안불안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 정도 코너력이면 괜찮거든. 이렇게까지 간당간당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많이 밟았어도 되는데. 아, 빨리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제가. 우회전하세요. 우측 전방에 연속으로 가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쭉.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주차장으로 들어갈게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트 와봤어요, 차 끌고? 올라와봤어요? 처음이요. 아, 처음이야? 목적지는 50m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 느낌대로만 한번 해봐요. 지도를 참조해서 이게 제일 무서운... 맞아요. 초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네. 자, 부드럽게. 우측으로 갈 거예요. 아, 여기를 몇 번 날아와 봐야 되겠구만. 악셀 떼고. 그렇지, 후. 다시. 4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 칸 더. 살짝 맛보기로 써봤네 방금. 악셀 떼고 오케이. 다시 우회전. 아, 옥상을 막아놨구나. 못 올라가게. 아,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서 해보는데. 자, 빨간색 차 있죠? 미니 네. 쿠퍼. 네. 그 옆에다 우리가 주차를 할 거예요. 네. 주차의 기본은 내가 주차할 공간이 끝나는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돼. 우리가 이쪽에서 빨간 차 있는 방향으로 가죠. 네. 그럼 우리가 빨간 차 옆에 주차를 한다 치면 네. 우리 주차선, 우리 주차 공간, 네. 우리 주차선, 빨간 차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네. 흰선, 주차 공간, 흰선, 빨간 차. 네. 첫 번째 흰선이 우리 주차 공간 시작점이고 네. 어, 두 번째가 끝나는 지점이야. 네. 우리 주차 공간이 끝나는 지점에 본인 어깨를 맞추는 거예요. 네. 우리 주차 공간이 끝나는 지점에 내 어깨. 그러면 끝나는 지점 선이 안 보이면 그냥 차 끝에다 맞추면 돼. 어. 여기.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오른쪽으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나가면서 우리 차 엉덩이 보이죠? 엉덩이. 거울에. 네, 네. 우리 차 엉덩이가 우리가 주차할 공간을 절반 정도 가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절반? 천천히 가면서 거울 봐봐요. 이렇게 더. 이 정도? 아직 안 가렸는데. 아. 이제 가리기 시작하잖아. 아, 이제 차가 보이는구나. 어, 거울이 가려지는구나. 한 절반 정도 대략. 네, 어, 그럼 됐어요. 후진을 넣고 내가 들어갈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야, 주차는. 천천히 가봐요. 네. 괜찮아요. 닿기 직전까지 가도 돼요. 네. 닿기 직전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닿겠죠? 네. 그러면 핸들을 풀어. 한 바퀴 반만. 그리고 앞으로? 어, 아니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요? 어. 그대로 뒤로? 엉덩이를 쑥 집어넣는 거죠. 아, 안 닿네. 엉덩이가 쑥 들어왔죠? 네. 그럼 다시 돌리는 거야. 처음에 하던 대로. 그렇죠. 요게 처음엔 좀 헷갈려. 완전 다 돌려도 돼요. 어. 그리고 후진. 이렇게 하면 중앙으로 정확하게 쏙 들어와져요. 네. 완전 의미 없이 정확하게 들어왔죠. 네. 어. 어. 이 방식으로 우리가 주차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이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채우네요. 우측으로. 자, 이럴 때 우측으로 갈 때 네. 언제부터 핸들을 돌려야 되는 줄 알아요? 어깨만큼 차 나왔을 때.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네. 얘랑 나랑 가까운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까워요? 충분히 돌리면. 아니, 멀은 거였어. 멀은 거예요? 어. 오케이. 이 정도는 먼 거였어요. 자, 이제 출구 찾아서 나가봅시다. 출구가 저쪽인 것 같은데. 여전히 괜찮은데 뭔가 어설프네. 어설프죠, 초보인데. 근데 네. 초보치고는 좀 과격해요. 거칠어. 저
그 뭐냐 기능할 때부터 강사님이 도로 나가자마자 그 고속도로 탈래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거치로 뭔가 네, 있어. 밟을래라고 막. 어. 도로 할 때 자꾸 악셀 조금씩 밟아가지고 아 도로란다 기능할 때. 어. 중앙으로 잘 가봐요. 네. 밤브레이크. 괜찮다. 또 핸들 더. 이렇게. 그렇지. 한쪽만 봐. 네. 지금 빠른 거예요, 우리. 네. 한쪽 모서리만 신경 쓰면 돼요. 코너 돌릴 때. 네. 자, 다시. 밤브레이크. 저기만 보고 있자. 네. 어, 괜찮아. 훌륭해. 오케이. 자, 풀었다가 천천히. 괜찮아. 한쪽만 신경 써요. 너무 네. 우측으로 붙었다. 네. 풀어봐요. 오케이. 살짝. 여기가 좁네. 어. 그렇지. 저 멀리 봐요. 네. 공간. 아직 공간 많아, 거기. 네네. 네. 더 풀어봐요. 그렇죠. 다시 살짝만 감아. 어, 조금 더. 아니야, 너무 많이 감았어. 그래요? 어, 풀었다가.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좀 온다. 이제 느낌 오죠? 네. 무슨 말인지. 네네. 맞아요. 뒤에도 너무 정확하게 잘 오고 있어요. 네. 그렇지. 그렇지. 이제 풀어주고. 오케이. 좋았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됐어? 다음에 오면 또 된다, 이게. 좋아요.